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noun이라는 거예요. noun이 대체 뭐냐? noun은 바로 한국말로 명사라는 건데, 명사는 명사 is a word that names a person, place, or thing. 명사는 사람이나 장소나 아니면 사물, 물건 등을 가리킬 때 말하는 게 noun이에요. Some nouns name people. 자, 사람들의 이름이나 사람들도 다 noun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 girl mows a lawn. Her dad plants a tree. 그녀 아빠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여기서 noun은 바로 아빠죠. 한마디로 noun을 쉽게 생각하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noun이에요. 여기서 나무를 심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가 바로 나온이 되는 거예요. 좀더 예를 들어보면, 자, I am running. 자, 여기서 사람, 장소, 그리고 사물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I 얘는 사람, 나니까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여기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뛰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쵸? 아이죠? 아이가 그러면 바로 noun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보면, The water is boiling. 여기서 사물, 물건, 장소 또는 사람인 거. 뭐가 있을까요? 그쵸? 사물, water. water는 thing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The water is boiling. 물은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는 것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쵸? water죠? 그러니까 이 water가 바로 noun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몇 개, 한두 개 풀어볼게요. Circle the noun in each sentence. That names a person. 자, 사람을 가리키는 noun에 동그라미를 치시오. Mom grows a vegetable garden. 엄마는 채소 가든을 채소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소밭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죠? 바로 어머니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또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이 되는 거죠. Dad picks the vegetables. 아빠는 채소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저 아빠죠. 또 여기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채소를 들어올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 아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3번, 4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자,